그 약간 느글느글하게 그 와서 이제 그 친구 오빠 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저기 그 아가씨가 나한테 저기 두 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입금본부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아우 그 사람은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요. 왜 안 돼? 몰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무스콘이 낫지 절대로 걔 안 된다 그랬어. 그 틀어버렸지 그쪽을. 그래서 걔는 안 되고 내가 된 거야. 그건 누구랑 결혼했어? 그 뭘 했는데 죽었어 그 남자도. 그때 이제 그 강대희한테 두 명의 여자가 이씨하고 권씨 두 명이 들러붙은 거네. 뭐 들러붙어 나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지. 아 어쨌든 두 명을 동시에 손에 쥐고서 이제 권양을 선택한 거구만. 장인어른이 그때 길을 잘못 들었었구만. 그 아이고 잘 들었었지. 부드럽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으며.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왜? 이제 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 내가 보기에는 홍삶은 세워드려야 돼. 홍삶은. 거봐 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홍삶은 세워준다고 저기 호국 저기 가기만 하면 홍삶은 보면 나 세워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 농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재밌었어. 뭘 친구 같이 살았어 우리는. 뽀뽀는 언제 해봤어요? 뭐 연애하면서 뽀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없었어. 결혼할 때까지 뽀뽀 나가면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깨끗했어. 우리는 깨끗했어. 진짜 재밌어. 부부가 깨끗했다. 그러면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신혼여행은 남산. 에? 남산. 에? 남산. 드라이브. 부산도 아니고? 강릉도 아니고? 결혼식 끝나고 신부신랑 저 남산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그냥 그때 드라이브야. 그거였구나. 드라이브. 뽀뽀는 처음 한 거는 저기 신혼 첫날 밤에 해봤겠네. 아니 그런 건 뭐라고 물어봐. 나이가 지금 죽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기억이 안 나는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뽀뽀도 한 번 못 해보셨나 봐. 다리가 이렇게 부잖니 부종이 있어서 이렇게 부으니까 암서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다리 이렇게 수축하는 거 이 부종이 있는 사람 수축하는 그걸 사왔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탁 채워야 이렇게 마사지가 착착 되는데 안 들어가. 부종이 좀 있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 킹사이즈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날 어머니가 오셨거든. 네. 우리 엄마 왔는데 와서 고스톱 치다가 먹으면 지금 먹고 그래서 엄마 해보시죠 그랬더니 나는 잘 맞다. 나는 잘 맞네. 아이고 잘 맞더라고. 좋대 이러시더라고. 그럼 어머니 갖다 드려. 그냥 가족 갖다 드렸어요? 가져갔어. 좋네. 이거. 좋아. 효자성. 바꿀 필요 없이 드려. 바꿀 필요 없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사용자를 바꿔야 되겠어. 주인을 바꿔야 돼. 하루 종일 있으면 이렇게 보. 네. 자고 나면 조금 덜해. 아니, 그러시면 된다니까 좀 많이 걸어요. 부은 거야, 살이야? 여기가 왜 이렇게. 부은 건가? 어. 부은 거 살이 잘. 아니야. 자고 나면 쪽 빠져 좀. 쪽 빠지시네. 아닌 거 아니까 웃는 거야. 그러더니 어저께 내가 맨날 허리가 힘이 없었거든. 배심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니까 어저께 복디를 하나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걸 하나 사다 줬어 또. 덥지 않으세요 복대? 더워도 저게 있으면. 땅길하잖아요. 일단 설 수가 있어요. 똑바로.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편안하세요? 힘이 있어. 힘이 드니까. 네. 이것도 받았어. 그래서 이걸 허구로 오늘 물 한 장을 댕기는데 배심이 있어가지고 덥기는 해도 그럭저럭 잘 다녔어. 아휴. 장인어른이 그래도 가시고 난 다음에 섭섭지 않겠네. 오늘은 여러 명이 와서 우르르 해서 음복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 원래. 이게 웬일인가 싶을 거야. 장모님한테 대놓고 뽀뽀 처음 언제 하셨어요? 계속 집요하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 아, 근데 우리 어머니 또 뽀뽀 얘기 나오시니까. 수줍어하죠. 정말 볼이 배그레요. 수줍어하신다. 귀여우세요. 저도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님 너무 무뚝뚝하고 우리가 어른을 보면 어른들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낳으셨냐 그랬더니 그냥 손을 살 끈.